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교올림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옥 소개 소개하고요, 감옥 소개. 우리가 이제 해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기초가 되는 해계원리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계원리를 잘 거쳐야 다음 단계 해계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제 이름은 노철웅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해계학을 잘하기 위해서 해계원리 교재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자, 알듯이 해계학은 계산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다들 어려워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죠? 또 해계의 특성상 해계학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야기를 먼저 가볍게 할게요. 먼저 제가 강조한 게 항상 뭐냐면, 해계를 공부하는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시험 공부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하면 그냥 뭐 모르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걸 시험에 반영해서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그리고 합격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잘 풀어서 합격하는 거라는 거 아시고, 항상 시험에 염두에 두고, 그죠? 공부한 내용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어떻게 시험에 반영할 것인지를, 그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저도 강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험 철저히 시험에 맞춰서. 그럼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할 텐데, 이 문제는 크게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해계는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당연히 1차 과목이니까 여러분 객관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찍는 건데요, 그죠? 물론 당연히 2차는 주관식이고, 그런데 이 해계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해계 문제의 특징은 계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 설명 문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80% 이상이 나와요. 설명은 20% 정도 나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30일에 간편 같은 경우는 이 계산 문제가 90% 이상 나왔어요. 예? 압도적이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계산 문제를 그거 뭐예요? 1번부터 5번 중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풀어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해계 문제는 결국 계산 문제가 주고, 계산 문제를 결국 뭐예요? 주관식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내가 풀어내야 하니까. 물론 당연히 설명형은 객관식은 맞는데. 그래서 해계가 어려운 거죠. 예.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요. 물론 계산 문제는 뭘 계산합니까?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해계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돈.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하면 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돈 들어오고 나간 거, 그죠? 받은 거 나간 거 이렇게 더하기 빼기해서, 그죠? 계산하죠.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물론 한 번씩 곱하기 나누기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더하기 빼기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을 계산기가 해주는 거죠. 내가 암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계산기도 구비를 하셔야 해요. 자, 오늘은 이제 해계를 처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죠? 입문과정으로 초보자를 위한 강의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고, 예. 계산기도 이제 구비를 해야겠고요. 계산기를 구비하는데, 계산기도 이제 사용 방법이 있어요. 계산기 기능 중에 그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면 이 계산을 또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제가 뒤에 소개할 텐데, 그러려면 이제 계산기 사실 때에,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계산기를 사는데요. M 플러스와 M 마이너스 기능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로 입력을 하는 거고, 메모리 시키는 거고, 이거 마이너스로 입력을 시키는 건데, 이때 이제 살때 가능하면 오른쪽에 M 플러스가 있는 걸 사세요. 오른쪽에 M 플러스가 있는 걸. 왼쪽에 M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새로 산다면 M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는 걸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에 MR과 MC가 따로 있는 거예요. MR과 MC가 따로 있는 거. MR은
내가 저장했던 것을 불러내는 거예요. 메모리 리콜하는 거고, MC는 이제 내가 저장했던 것을 지우는 클리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또 저장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저장된 걸 지워야죠. 그때는 MC를 쓰는 건데, 계산기 중에는 M 플러스와 MC가 하나 버튼으로 되는 게 있어요. MRC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누르면 MR 기능을 하고, 한번더 누르면 MC 기능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MR과 MC가 따로 있는 계산기를 사주세요. 이렇게. 물론 당연히 GT 기능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걸 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인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평균 60점이잖아요. 그죠? 60점. 개수는 24개를 맞으면 되는데요. 맞는 방법은 일단 대개 문제는요. 난이도로 따지면 상중하가 있어요. 이렇게. 대개 시험은 가락을 면할 만큼 40% 정도가 그죠? 난이도 하에 해당한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상 이렇게 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것부터 가기 다안 되죠, 이거. 처음 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그 N전차 있잖아요. 단전차 이런 수험생들은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지. 그죠? 예. 또 본인은 또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란 게 텀이 있게 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기본부터 해서, 그죠?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 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이 정도 올리면, 이 정도 올리면 됩니다. 예. 60점 맞는 거죠. 그죠? 다만 이제 참고로 대개는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이제 30일의 간평 문제가 거꾸로 나왔어요.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후에 지금 가장 어렵게 나온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난이도 상위 한 40%, 거의 50%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식이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회계학을 그냥 어렵게 봤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물론 내년에도 뭐 이러지 말아 법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합격하자는 거. 그래서 일단 사람에 따라서는 회계가 전공이거나 또내그 뭐야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고득점도 하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특히나 또 1차만 공부하는 우리 간평 관세사나 이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60점, 또 못하면 뭐 50점 정도 맞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특징이 뭐예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죠? 있잖아요. 풀어내야 하니까. 설명형처럼 OX가 아니잖아요. 그죠? 찍는 게 아니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 다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이요. 40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24개 맞겠다가 아니라 이 40문제 중에서 과감하게 10개는 버리셔야 해요. 그러니까 30개를 풀어서 24개 맞겠다. 우리 24개도 20개 맞고 4개는 찍어서 줄 세워가지고 4개를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 특징은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뭐 A, B, 뭐 C 등이 있다면, 물론 이건 제가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그 계산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 숙달해가지고, 그죠?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구체적으로 결국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풀이 자리한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인데 결국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풀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그중에 이제 계속 나왔던 게 나오는 거죠. 빈출 문제가 있거든요. 이 기출 문제가 뭔지 알고 이 문제 그죠 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처음 하신 분들
본다면 바로 안 풀리잖아요. 이거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풀기 위해서 다만 이거 풀려면 딱 여쭤야겠어요. 그 내용 이론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죠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해요. 암기를 이해하고 암기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 뭐가 중요한가요? 나는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암기. 예. 다시 말하면 요 이해는 뭐야? 암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암기라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매년 나오는데 아주 어려워요. 예. 매년 나오는데 아주 어려워요. 매년 안 나오는데 어렵다. 당연히 그죠? 제끼 하고 매년 나오는데 아주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제 어렵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암기라도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풀 수는 있어야 하거든요. 그죠? 암기를 해야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가요 우리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 정리를 해야죠, 그죠? 핵심만 요약해서 그 정리한 단계도 필요하고 해서 암기하기 위한 그쪽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최근에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좀 날리고 최근 한 5년, 좀 욕심 부리면 10년도 가능하겠지만, 최근 5년치 기출문제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예상문제. 요,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또 예상되는 문제 만들 텐데, 이거 공부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고, 이 과정에서 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승부는 시험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그죠? 동형 모의고사를 그죠? 여러 번 봐야 해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일단 과목 중에 뭘 먼저 풀 것인지 그죠? 시간을 또 어떻게 안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에게 맞는 그죠? 맞는 방법을 그죠? 스스로 발견해 내야 한다. 강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해계학을 잘하기 위해서 기초니까 가볍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쉽게, 또 가령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려고 지금 하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아예 그냥 안 듣고 해계 자체에 처음부터서 거부감을 느끼면 이제 안 들리겠죠.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예. 먼저 해계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죠? 예. 자, 교재 순서대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재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자, 우리 교재가 이제 1장부터서 7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이 해계의 기초 개념. 얘는 뭐냐면 해계가 뭔지부터. 그죠? 해계를 공부하는데 해계가 뭔지 알아야지. 그죠? 해계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계는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그죠 기업 활동을 나타내주는 요약표 요약표 그 표를 만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 중에 재무 상태표라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이 두 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부기하면서 장부에 기록하면서 이 표 만드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해계와 부기 이야기 들어봤죠. 해계 또 부기. 뭐 일상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그 기술, 그 방법을 의미하고, 해계는 뭐야? 학문 차원에서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학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아무튼 해계와 부기 이야기도 좀 이따 해보겠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부기가 해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장부 기록 방법, 약속 어떤 이 방법 배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속된 기록 방법에 의해서 표 만드는 이야기를 사장에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 재고 자산하고 유형 자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유형 자산 대개 뭐 6, 7개 대여섯 개 나와 이게.
그래서 요 자산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두 자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하고 유형 자산의 경우는 그죠? 이 핵윤리 과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좀 알고 가자는 거죠. 어차피 핵의학에서도 공부하겠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이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4장과 5장에 그죠? 에서 이 재고 자산과 유형 자산을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합격을 하려면 현재 가치 개념을 잡아야 해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가 아주 많은 부분에서 현재 가치 개념이 등장하고 현재 가치로 계산을 실제로 할수 있어야 하고 관련 해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못 잡으면 안 돼요. 꽝이에요, 꽝. 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현가산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니까 현가산. 현가산은 현재 가치 산의 약자예요. 현가산. 그걸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7장에 별도로 7장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럼 1장에 보면 핵의 기초 개념부터 볼까요? 핵계가 뭐냐, 핵계. 핵계는 이제 쉽게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핵계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냐가, 그죠? 나와야 할 텐데. 자, 우리가 공부할 핵계는 기업 핵계예요, 기업 핵계. 그러니까, 앞으로 핵계 하면, 무엇의 약자예요? 기업 핵계 약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누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기업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럼? 정부 얘기는? 정부가, 그죠? 정보를 제공한 게 정부 얘기예요. 그죠? 정부가. 우리가 공부할 핵에는 항상 기업 핵이라는 거 아시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핵계와 관련해가지고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받는, 그죠? 정보 이용자가, 그죠?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건 뭐 생산자, 뭐 수요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이 정보 이용자로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활동, 기업이 얼만큼 기업 활동을 잘했는지를 그저 알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기업이, 결국 목적이 뭐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그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익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자기 이익이 달려있는 자죠. 그래서 이 자들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자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럼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보 이용자는?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겠죠, 그죠? 아, 참. 그 전에 이 기업은 이제 이익을, 그죠? 목적으로. 돈 벌기 위한 거죠. 돈을 벌기 위한, 그죠? 돈 버는 애들이 기업이에요, 기업. 쉽게는. 예. 그리고 그돈 버는 그 활동이 뭐야? 그 노력이 기업 활동이죠, 그죠? 모든 게 돈으로, 그죠? 기착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은 크게 이제 개인 기업하고 법인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법인 기업은 대표가 주식회사죠.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는 주식회사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시험도 이 주식회사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누구예요? 그리고 주주죠, 주주. 주주를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주주는 이해관계자죠. 그잖아요. 이 기업에 투자할까 말할까, 그죠? 또 투자했다면 계속 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까 아니면 빠져나올까, 그죠? 이런 의사결정을 할때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당연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정보 이용자 누가 있습니까? 채권자.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이를테면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시중은행을, 그죠? 당장에 기업이 은행에서요 돈 달라고 할 때는 그냥 돈안 줍니다. 내 기업이 돈, 그죠? 빌려서 갚을 만큼 충분히, 그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죠? 정보를 제공해야 은행에서 돈 빌려주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줄까 말까, 그죠? 또 빌려줬다면 계속 빌려줄까 아니면, 그죠? 빨리 회수할까, 이런 의사결정할 때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 외에도 잔뜩 있어요. 뭐 일반 우리 소비자도 있고. 여러분, 기업에서 물건 살때 아무 기업 물건 안 사죠. 예? 당장 AS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뜩 있죠. 정부도 있고, 또이 기업 경영자도 있고, 그죠? 수많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요. 이 자들은, 그죠? 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자들인데 정보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들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핵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이 자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할까 말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 등 이 기업 상품을 살까 말까, 그죠? 등등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돼야죠. 그래서 핵의 목적은, 핵의가 정보 제공이라면 핵의 목적은 그냥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유용한 의사결정, 유용한 정보다. 유용한 정보 제공이 핵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야, 기업은, 방금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이야기 했는데요. 돈을 어떻게 법니까요? 그죠? 돈을 어떻게 버냐? 그죠? 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이제 기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법니까? 당장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던가요?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재화를 팔거나, 그죠? 용역을, 그죠? 팔면서 재화 용역을, 그죠? 생산해서 판매해서, 그죠? 돈을 벌죠. 그죠?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업종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 재화는 물건이란다면 이걸 사 가지고 팔 수도 있고, 그죠? 또 뭐야? 만들어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 팔면 제조업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뭐야? 사 가지고 판다면 이제 상기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해서, 제공한 용역 제공 기업.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는 걸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업. 자, 이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을 공부합니까인데요. 결론입니다. 다 공부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요. 상기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일단.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이야기가 이제 온가 회계 쪽 이야기인데, 보다는 요 상기업, 물건을 사가지고 파는, 그죠? 기업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물론, 용역 제공한 이야기도 같이 할 겁니다. 당장에 제조업 하면 뭐가 떠오른가요? 일상에서? 삼성전자 등 떠오르시죠? 뭐, 현대 자동차. 상기업은 뭐예요? 상기업은. 우리가 도소매업을 의미합니다. 당장에 동네 편의점도 떠오르시고, 그죠? 크게는 뭐, 이마트나 뭐, 백화점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서비스 기업 뭐예요? 은행이라든가, 그죠? 보험회사 등 생각되죠. 물론 이제 기업에 따라서 순수하게 제아만,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지도 않아요. 뭐가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업종을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학원은 무슨 업이에요? 학원은? 예? 학원은 무슨 업이죠? 학원은 당연히 뭐야? 서비스업이죠, 그죠? 용역 제공, 교육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죠? 기업이죠, 그죠? 다만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하고 있죠. 일한다는 이야기가 용역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학원에서는요, 요 용역 서비스 용역만 제공한 게 아니라 무엇도 제공합니까?라고 하면 교재도, 그죠? 제공해요, 교재, 책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제화잖아요.라고 했을 때 그럼 무슨 업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뭐가 주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강의가 중요합니까? 이 교재가 중요합니까? 그 차이예요. 뭐예요? 강의가 중요하다면, 그죠? 그래서 이 학원 사업은 용역 제공 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상기업 중심 공부하지만 나머지 기업들도 우리가 공부한다. 예. 어차피 둘 다 차이가 뭐예요?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이나 파는 건 똑같은데 만들어 파냐, 뭐예요? 사서 파냐 차이니까 제조업은 뭐만 하나 될까요? 그죠. 그 만든 제품, 원가 계산만 하나 추가될 뿐이에요. 예? 원가 계산하는 이야기만 추가될 뿐이지, 그 파는 이야기는 상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예. 자,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활동을 좀 정리할 텐데요. 기업 활동. 기업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할 텐데, 그죠? 어떤 활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활동을 하냐. 예. 관련해가지고, 이 돈 벌기 위한 활동, 그 노력을 기업 활동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방금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됩니다. 보세요. 뭐요? 재화나 용역을, 그죠? 그죠? 생산, 판매하는 활동.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기업의 주된 활동이 되겠죠? 이 활동 우리는 영업 활동이라 그래요. 영업 활동. 영업 활동. 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이제 생산, 판매한다 했을 때,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한가요? 또 내가 상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화를 사와야죠. 상품을 사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영역을 제공을 받기도 해야 해요. 그죠?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해야 합니다. 당장에 뭐예요? 뭐 광고를 한다든가. 그죠? 한다면 또 내가 뭐예요? 영역을 제공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화나 영역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 또 재화나 영역을 취득하거나 그죠? 제공받을 수도 있죠. 포함해서 다 영어 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뭐예요? 이 상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 필요하겠죠. 상품이. 그죠? 상품이. 근데 이제 상품이 그냥 팔리나요? 그죠? 상품이 팔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그 판매자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또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걸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생산 설비가 필요하죠. 생산 설비나 판매 설비 등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당장 그래서 그런 영업 활동에 그죠 필요한 그죠 생산 판매 설비를 그죠 취득하는 또는 처분 활동을 투자 활동이라고. 그리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걸 그 필요한 자금을 그죠 조달하는 활동을 우리는 재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재무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 재무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그죠 방법 크게 두 가지를 그죠 설명하면 하나는 자 주식회사니까요 뭐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죠 출자를 받는 거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뭐예요 출자를 받는 거. 주주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부 이용자, 그죠? 이해관계자, 주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빌리는 거죠? 차입, 차입. 차입은 이제 일반 차입이 있고 일반 차입은 그냥 차입금인데요. 사채를 발행해서 그죠? 회사채라고 하는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차입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는요, 사채라고 하는, 회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거액 자금을, 그죠? 은행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게, 그죠? 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등장해요? 돈을 빌면 채권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주주와 채권자,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가 바로 이 두 명인데요. 이자 중심으로 해결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중에서 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당연히 주인이 누구 주인이? 주주죠. 투자자, 주주가 가장 중요한 정보 이용자고 이자 입장에서 해결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이니까 앞으로 어떤 해결 이해할 때 이자 입장에서 그죠 해결을 바라보면 좀 쉽게 이해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고 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이를테면 300원을 출자받고 그 다음에 200원을 빌렸어요. 그럼 자금이 얼마예요? 자금이 500원이죠. 500원. 그죠? 500원 자금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일단 당장에 뭘 해야 합니까?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자, 상기업을 설명하면 상기업 중심으로 일단 상품을 일단 그죠? 구비해야죠. 상품을 만약에 500원 중에서 만약에 200원어치 상품을 샀어요. 그럼 남은 게 얼마예요? 500원 중에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200원어치 샀다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300원 남았죠. 그죠? 300원. 자, 근데 상품이 그냥 안 팔리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예요? 요, 판매 설비. 그죠? 뭐, 판매장 등. 그래서 이 판매장 등 설비에서 만약에 200원을 만약에 또 투자했다 해봅시다. 그럼 얼마 남았나 이제? 100원이 남았죠. 100원이. 그죠? 이 100원 의미는 뭐냐면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영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에 이제 남은 돈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여유 자금이라고 그래. 여유 자금. 이야기를 하자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이 여유 자금 있으면 또 어쩌겠어요? 얘를 가지고 또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유 자금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자 어디다 투자합니까? 자, 500원 중에 자, 상품 200원을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 설비 등
200원어치 투자했어요. 나머지가 얼마야? 이제 100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100원 가지고 이제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당장에 뭐부터 가는 거? 대여. 그죠? 대여할 수도 있죠? 돈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는 넓은 의미에서는요, 은행의 예금도 대여예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 예금 맡긴 게 뭐야? 은행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요. 그죠? 뭘 얻으려고? 이자를 얻기 위해서. 그죠? 예. 물론 이제 은행의 경우는 안정적이지만 그 이율이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죠. 투자 부동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그죠? 투자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투자하기도 하죠. 그죠? 예. 유가증권 하면 잔뜩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예. 주식과 예. 회사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주식 사고 회사채 산다면 그 이야기예요. 예. 얘는 다 무슨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이죠. 여유자금을, 그죠? 여유자금을 사용해가지고, 그죠? 대여한다든가, 부동산을 한다든가, 그죠? 유가주거를 산다면 얘도 투자 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봐보세요. 이 타회사의 주식이나 회사채를 사는 경우가 무슨 활동이에요? 투자 활동이라면, 봐보세요. 내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무슨 활동이에요? 재무활동이에요. 그죠? 차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봐보세요. 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 건물을 샀어요. 또는 판매장으로 사용하려고 뭐예요? 건물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다고요? 무슨 활동이에요? 투자활동입니다. 또 봐. 여유자금 가지고 뭐예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어요. 둘 다 투자활동이에요. 그죠? 여같이, 비교해서 구분해서 정리할 부분도 있어요. 예, 아시고. 앞으로 이제 주식 회사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우리 다음 단계 해계약 단계에서는 이 주식을 뭐 지분 상품이라고 부르고 회사채를 채무 상품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주된 활동이 뭐예요? 돈 가장 많이 벌어주는 주된 활동이 뭐예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주된 활동 당연히 영업 활동이 되겠고 투자나 재무 활동은 뭐예요? 영업 활동을 위한 부수적 활동으로 그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가 시험입니다.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냐 분류가 시험이니까요. 기본 개념 잡아주시고 특히나 이 활동 분류는 뒤에 우리가 회계학에서 그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 현금 흐름표 공부할 때 그죠?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으로 분류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때 또 중요하게 다뤄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 좀 주목합니다. 정보 이용자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정부 그죠? 뭐 고객 등등등. 예. 이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경영자하고 그 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외가 누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 투자자, 주주가 있고요. 또 뭐 채권자가 보이죠, 일단. 예. 다 안 보이더니 두 명은 보여야 합니다. 특히나 투자자, 주주 보여야죠. 등등등 다수고요. 예. 경영자를 빼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분은 뭐냐면 이자를 위한 회계를 우리는 관리 회계라 그래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하고 그다음에요. 그 외에 이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르고 경영자를 빼 나머지는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기업 내에 있냐 밖에 있냐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종업원도 내부죠. 종업원도 어디에 해당돼요? 종업원도 외부 정보 이용자로 분류됩니다. 경영자와 나머지로 이 내부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예. 그 정보에 그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경영자는 그 정보 예, 적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정보 유형으로 분류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외부 정보 유형으로 분류되고, 누굴 위한에게? 자, 이 경영자를 위한에게를 관리에게, 그 외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시험 공부니까요. 이두 회계 중에 어떤 회계를 공부하냐, 역시 또 구별해야죠. 결론, 재무 회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재무 회계가 우리 시험에서 75%, 40문제 중에 30문제가 나와요. 관리 회계, 원가를 포함해 가지고 원가 관리 회계가 10문제,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중심으로 공부한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공부한다면 재무회계에서 그럼 뭘 배울 것인지, 그죠? 이게 보여야 할 텐데,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 설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게 뭔지를, 그죠? 그죠? 네,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뭐라고요? 외부 보고. 외부 보고 목적이에요. 관리회계는 뭐예요? 내부 보고. 누굴 위한 회계? 경영자를 위한 회계. 그죠? 재무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 그죠? 다수죠. 그리고 이 재무회계는 다수 정보 유용자에게, 그죠? 보고되는 보고서가 일반 목적 보고서라 그래요. 일반 목적 보고서. 다시 말은 일반 목적이란 말은요, 다수의 정보 유용자, 그죠? 공통된 욕구를, 그죠? 충족하는 목적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관리회계는 뭐예요? 경영자에게만, 그죠? 도움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뭐 특수 목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일반 목적 보고서의, 그죠? 그 핵심 수단이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목적 보고서, 즉 재무제표는 그냥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죠? 회계 원칙이 있다는 거죠. 회계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만드냐? 예. 몇 가지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표시하냐에 대한, 그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비해서 관리에게는 원칙이 없죠. 경영자에게 보고할 때는 따로 원칙이 없어요, 그냥. 예. 구두도 가능하고 자유롭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다수 정보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하죠. 대개는 1년 단위로, 그죠? 물론 이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그죠?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어떤 정보를 보고하냐 했을 때이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예요. 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재무회계고요. 비교해가지고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관리회계는 미래 정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는 과거에 1월 1일부터서 12월 31일, 그죠? 1년 동안에 회사가 이익이 뭐 100억이다라고 하면 이걸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겁니다. 예. 재무제표를 통해서.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뭐냐? 관리회계는 경영자에게 보고할 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100억을 벌었습니다라고 하면, 그죠? 하고 나가면 다시 경영자가 불러요. 예. 왜 불러요? 예. 그건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죠? 앞으로 미래 정보도, 그죠? 경영자는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영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 정보, 미래 정보. 그다음에 이제 합해적 정보, 비합해적 정보 개념이 있는데요. 이 재무회계는 합해적 정보고, 관리회계는 합해적 정보만이 아니라 비합해적 정보도 이제 포함된다는 건데요. 자, 합해적 정보와 비합해적 정보 개념. 자, 앞서 기업이, 그죠? 돈 버는, 그죠? 애들이 돈 버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 벌어주는, 그죠? 자원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기업을 다른 말로는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그죠? 결합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 화폐로 측정할 수 있냐 없냐 따져봅시다. 물적 자원은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거죠. 자원이죠. 자원은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돈 벌어주는 거, 돈 벌기 위한, 그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자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구분된다. 다음 물적 자원은 뭐야? 그러니까 건물, 토지 막 떠오르시죠? 이런 것들은 화폐로 얼마짜리인지, 그죠?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요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화폐로 측정할 수 없죠. 비화폐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이 재무제표, 재무회계의 경우는 뭐만요?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그죠? 정보만이 담긴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요 사람에 대한 것은요, 이 실내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얼마짜리라고, 그죠?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고, 다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어때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사람을 뽑지 않고, 또 뭐예요? 승진을 시키고 안 시키고가 다 뭡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니까. 그래서 이 관리에게는요, 비화폐적 정보도, 그죠? 보고가 돼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할 게 뭔지, 재무회계에서 공부할 게 뭔지가 보이죠? 볼까요? 재무회계가, 자, 외부 정보 이용자, 투자자 등 다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로 일반 목적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그 핵심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그랬고요. 이 재무제표, 일반 목적 보고서는 뭐에 기초한다고요? 예. 회계 원칙에 따라서 만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시험 때까지 뭐 하냐면, 결국 재무회계 중심으로 공부한다. 재무회계를 공부한다. 이 말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는 네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회계 원칙이 있대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 만드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할 이야기. 그래서 이 회계 원칙에 이 재무제표 종류도, 그죠?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죠?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배워요. 예? 제가 제 마음대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죠? 회계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예. 그럼 당연히 이제 회계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죠. 회계 원칙은. 예. 또 회계 재무제표는 뭐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은요. 이 원칙에 따라서 회계를 해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만들으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중요한 원칙인데. 자, 이 원칙을 일단. 우리나라는 한때는요, 그 기업에게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기업에게 기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기 때문에, 이 회계 원칙 이야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 그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은, 그죠? 공통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해요. 이게 2011년에 채택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그래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앞으로는 N은 예, KIFRS로 쓸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무회계를 만듭니다. 예. 다만 이제 실제 기업들은요, 예, 회사 규모가 작고, 그죠? 뭐 국제 거래도 없고 국내에서만, 그죠? 소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업들까지 한국 채택 국제 회계를, 그죠? 적용하는 무리죠. 그래서 실제로는 상장 기업 등에 대해서만 이거 의무적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비상장 기업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만약에 비상장 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뭔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일반 기업에게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은 이 재무제표 만든 이야기가 시험인데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알아야 하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험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표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뭔지, 재무제표.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야기는 이제 뭐에 근거한 거예요? 에? 제 내피셜이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다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근거한 그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은요, 이 재무제표 몇 가지를 작성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죠?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이제 배울 거예요. 일단 재무제표는 기준이요 다섯 가지를 그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텐데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종류 알아야겠죠. 예. 자, 각각 얘네들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죠? 이거 정보 내용이 있겠죠? 예. 담고 있네요. 이 재무제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모든 정보 이용자, 투자자 등 모든 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 중에서 공통적인, 그죠? 욕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장에서 각자의 구매만, 입맛에 맞는, 그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다섯 가지로 퉁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만들어서 네가 알아서 그죠? 필요한 정보 얻어가라 이 식으로 그죠?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일단 재무 상태표는 이 이름에 다 나와 있죠. 재무 상태표. 그래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는요 재산 상태인데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당연히 그 기업의 재산 상태,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 이용자가 그죠? 알고 싶겠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할 텐데, 이건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알면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양식도 있겠죠. 뒤에 배우겠고요. 예. 자산은 쉽게는 뭐예요? 뭐 재산이죠. 내 재산. 부채는 빚이죠. 빚. 자본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으로 뭐예요? 진짜 순 자산. 진짜 자산. 자산 중에서, 내 재산 중에서 빚, 부채를 뺀 진짜 내 자산이 자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 자본이 얼마인지 알아야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 뭐 개인 가지고 설명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겁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A도 이거 샀고 B도 샀어요. 이렇게. 네. 근데 A는 대출을 말이죠. 2억을 받고 이걸 샀고, 요 B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만약에 8억을 받고 샀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이제 A와 B의 재무 상태, 재산 상태를 나타내 보면, 자, 자산, 부채, 자본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자, 일단 A나 B나 이 아파트 얼마짜리? 100억, 10억짜리죠. 10억. 똑같아, 10억. 그러니까 자산만 보면 어쩐가? A와 B가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와 B 재무 상태가, 재산 상태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A는 얼마? 2억이 지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2억 부채가 있는 거고, 그죠? B는요, 8억이 있는 거죠, 부채가, 빚이. 그죠? 그래서 뭐예요? 자본은 어떻게 돼요? A는 8억인 거고, 그죠? B는 얼마예요?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재무 상태를 알려면 자산만 보면 안 되고, 뭐예요? 부채도 알고, 뭘 알아야 해요? 자본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죠? 알아야,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그죠? 재무 상태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도 감 잡아 주시고 어차피 이 자산 부채 자본 이야기는 뒤에 그죠? 계속 할 거예요. 그죠? 당장 2장에서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 종류, 개념 다시 잡고 종류, 그죠?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까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볼까요? 포괄 손익 계산서. 얘는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재무 상태, 재무 성과. 쉽게는 경영 성과예요. 이 재무 성과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성과가 좋고 나쁘고는 경영자의 성과죠, 그죠? 그잖아요. 출자 받고 차입해가지고 그 자금을 누가 운영합니까? 그렇죠. 경영자가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그 재무 성과는 그 경영자 책임인데, 그래서 그 경영자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가 포괄 손익 계산서예요. 이름 보세요. 손실인지 이익인지를 계산하는 표입니다. 손익 계산서. 손실인지 이익인지. 그죠? 그래서 손실이냐 이익이냐 더 나가서 그 얼마냐를, 그죠? 보여주는 표가 포괄 손익 계산서라는 거 아시고. 그럼 얘는 구성 요소가 뭡니까? 얘는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요. 수익과 비용. 수익 비용으로 이 경영 성과를, 손익을 계산한다는 거죠. 수익과 비용. 그러니까 이 수익과 비용, 이익. 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역시 얘도 왜 수익과 비용이 왜 등장합니까? 설명해 보면 이겁니다. 볼게요. 만약에요, A가요, B가 있는데, 자, 물건을 팝니다. A는 물건을 파는데요. 자, 물건을 사가지고 판다 해보세요. 상기요. 100원에 사가지고 15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구입해가지고 150원에 팔았다 해봅시다. 그럼 일단 여러분 얼마 이익 봤습니까? 100원짜리 사가지고 150원에 팔면 얼마 이익 봤어요? 당연히 50원 이익 봤죠. 50원. 그죠? 우리가 50원 이익인데, 자, 이걸 회계에서는요, 자, 요 판매 대가 있잖아요. 이 150원을 수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팔릴 때, 어째 내가 얼마 주고 샀어요? 100원에 샀잖아요. 이 100원에 산 이 상품이, 그죠? 나갔잖아요. 그죠? 그 밖으로. 그러니까 100원짜리 상품이 희생되면서, 그죠? 돈 150원을 벌어들인 거니까, 이 100원 있잖아요. 100원. 이 100원을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150원에서 100원을 뺀 50원을 이익이라고 합니다. 뭐 순이익이라고 하죠. 이익이라고 해요. 오케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수익을 매출 수익이라고 하고, 매출 수익, 매출 또는 매출 수익이라고 하고, 이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매출 원가. 아무튼 매출, 매출 원가.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해서 이익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A가 이렇고요. 야, 우리의 B는요, 볼게요. 우리의 B는 이걸 1,000원에 사가지고 1,05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익이 얼마인가요? 역시 50원이죠. 그죠? 그럼 보세요. 똑같이 이익은 50원이에요. 그럼 이익만 보면 어쩐가요? A와 B가, 그죠? 똑같은데 A와 B의 경영성과, 재무성과가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요? A는 얼마 가지고? 100원 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50원을 번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 100원을 굴려서 50원을 번 거고, B는 얼마를요? 1,000원을 굴려가지고 50원을 벌었잖아요. 그죠? 얘는 50% 이익을 얻은 거고, 얘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영성과, 재무성과를 잘 알려면 뭐예요? 딸랑 이익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냐.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해줘야,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그죠? 정확한 그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예요? 1,050원. 비용은요, 1,000원 이렇게 표시해서, 그죠? 50원의 이익을 나타내는 거죠. 즉, 경영성과는 딸랑 이익 손실 결과만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으로, 그죠? 표시해서 경영성과 그 결과 이익을 또는 손실을 계산해서 표시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자, 우리가 그 회계원리 과정에서는 이 두 표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이 두 개를. 나머지 표는 이제 회계학에서 배울 텐데, 다만 이게 무슨 표인지만 가볍게 볼 겁니다. 자, 일단 자본이니까 자본은 방금 배웠죠? 이거 보세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진짜 내 자산이니까, 주식에서 따지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주니까. 주주 몫이죠? 이 자본이가,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내 재산이니까
주식회사로 설명하면 진짜 주주 그죠? 몫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이 자본은 그죠? 이게 얼마냐? 크기가 얼마냐? 더 나가서 이게 증가했냐, 감소했냐에 대해서 그죠? 아주 관심이 크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의 그죠? 그 변동, 증가 감소 내역을 따로 표로 나타내 주라가 바로 자본 변동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 그대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 중요하니까 자본의 변동 내역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자본 변동표 말 그대로입니다. 예.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이 자산에 예. 맨 처음에 등장한 자산이에요. 자산하면 뭐가요? 현금이 보이죠? 현금이 또 중요하죠. 현금이. 왜냐하면 현금을 왜 중요합니까? 장사를 잘해도 말이 돈이 안 돌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그럼 흑자도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회사는 이익인데 흑자인데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앞에 100원짜리를 150원 팔았어요. 계속 그랬어요. 이익이 났어요. 근데 다 예상으로 팔아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데 그죠? 예? 물건을 돈 주고 사야 하는데 돈이 이제 딸리는 거죠. 종업원이 계속 근무하겠어요? 돈이 안 주는데,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돈이 안 들어오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중요하니까요. 현금이 어떻게, 그죠? 들어오고 나갔는지. 현금은 흐름이라고 표현해요. 그 증가 감소를. 현금이 얼마고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그죠? 표시해보겠다. 이게 현금 흐름표예요.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 내역, 현금의 변동 내역을 알아보는 표가 현금 흐름표라는 표입니다. 아시고. 그 다음에 주석은 뭐냐면, 주석은 이제 편호는 아닌데 보충 정보예요. 이 재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수단으로 주석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제 주석은 편호는 아니지만 전체 재무제 표 하나로 그죠? 엄연히 그죠? 이슈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채권 국제기준에서 이 전체 재무제표 하게 되면 주석을 빠뜨리면 안 돼요. 주석까지 포함해서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하시고, 주석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재무상태표에 자 부채 중에 내가 빌린 돈, 뭐 차입금이 차입금하면 부채라는 느낌이 든가요? 돈을 빌린 건 차입금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입금이 100억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에는 100억이라고 돼 있지만 이 100억에 대한 좀 세부적인, 그죠? 내역을 알고 싶어요. 등장한 게 뭐냐면 주석이라는 기능인데요. 여기다 이제 각주를 붙여가지고 하단이라든가 별도 면에다가 이 차입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보충 설명을.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은행에서 이 중에 50억, 뭐 신한은행에 뭐 30억, 이렇게. 뭐 하나은행에 뭐 2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그 만기도 기록해주고, 그죠? 또 이자율도 그죠? 이렇게 몇 퍼센트인지 등도 표시해서 보충해주는 이런 수단이 바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각각 한 장이라면 주석은 당연히 어쩌겠어요? 수십 장이 되겠죠, 그죠? 보충 설명한 수단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따라서 이 주석이 없으면 그 기업의 안전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주석은 전체 재무제표 그죠? 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 아시고, 예. 주석 빠뜨리면 안 돼. 다만 이제 우리 수험 목적상 주석은 크게 공부할 내용이 없죠. 그죠? 예. 주석이 뭐냐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당장에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공부할 내용은 없다 아시고, 그리고 뭐 중심으로 공부한다고요? 재무상태표, 물론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본 변동표도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요, 우리. 얘도.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공부를 하는데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만큼, 그죠?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는 아닙니다.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회계가 정보 제공이고, 그죠?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되는데, 재무회계가, 그죠? 중요하다 했고, 재무회계는 뭐 배운다? 어떤 정보를 만든다? 예, 그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일반 목적 보고서로 뭘 만든다? 그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재무제표를 그냥 만들지 않은데, 않아요? 뭐에 따라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든다면, 그죠? 그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제표가 뭔지 그 종류 알아봤고요. 계략적으로 어떤 정보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보 내용과 더 나아가서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죠?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